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아쿠아 프로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함께 새벽에 공항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보시죠. 현재 시간 6시 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페루에서 들어온 스윗박스네요. 아쿠아프로와 함께 보수작업 현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보수작업 1단계는 폐사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기존 포장물을 빼줍니다. 해당 수조에는 전기뱀장어가 있었는데요. 와, 저는 진짜 솔직히 촬영을 하면서도 많이 무서웠어요. 네, 보수작업 2단계는 매장에서 만들어 온 검역수를 새롭게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때도 뱀장어가 저 물을 타고 오를까봐 사실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3단계는 재포장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는 재포장이 끝난 박스 겉에다가 비닐로 한 겹 더 포장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원스텝으로 보시죠. 네, 봉지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준비해온 검역수를 넣어줍니다. 검역수를 넣은 이후에는 포장을 해야겠죠? 산소 포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기존 박스로 다시 넣은 다음에 봉인을 해주면 끝! 네, 아쿠아프로 대표님도 지금 한창 뭔가 포장 중이신데요. 여기 뭐가 들었을까요? 네, 피라로크 꼬마들입니다. 크기가 큰 피라로크들도 새끼 때는 정말 귀여운데요. 네, 저도 한번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페루에서 온 상태 그대로고요. 이 핫팩은 페루산인데 아직도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이 봉투에는 멀티레디아투스 코리 근현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한 것인데 이렇게 높이가 높은 박스는 이중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래 한 칸, 위에 한 칸인데 중간에는 나무 칸막이가 저렇게 쳐져 있습니다. 사실 나무 칸막이 그 마감이 좀 조악해서 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스티로폼도 덧대서 2층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꼭 다 살아서 도착할까요? 죽어서 도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크기가 큰 개체들은 간혹 이렇게 죽어서 도착하는데 봉지의 물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이렇게 폐사를 했네요. 옥시도라스라고 하는 종이고요. 이런 폐사가 나오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로스가 클 것 같은데요. 국내만 들어오면 값싼 열대어가 왜 비싸지냐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작업이 끝난 박스들인데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이중 비닐 포장을 하고요. 죽은 박스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네요. 네, 모든 작업이 끝나고 해가 뜨고 있는데 시간은 8시가 다 되어 가네요. 일반적인 경우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오전에 국내에 도착을 하면 그날 오후에 이렇게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미에서 오는 열대어들은 밤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보수 작업을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